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의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호흡 가운데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의 이름을 예배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은총과 사랑과 공급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 되심을 발견할 때 모든 영광을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는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아버지여, 시작하기 전에 주께 모든 것들을 또한 맡깁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망과 작은 소리도 귀 기울여 주시사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왕이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셔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소망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 아침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할 때 주는 모든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며 악의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간구하시고 위로하시고 용서하시며 이끌어주시고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오만한 자들과 함께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행악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사 항상 겸손하며 항상 주의 의로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거짓말한 자들을 하나님 그들과 구별되게 하시고 또한 악한 자들의 모든 아버지의 계획들을 알게 하여 주시사 늘 주의 말씀과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사
주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주께서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즐거운 하루가 되게 하시고,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되, 특별히 이제 그 일들을 향하여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며 또 만나는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섬기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주의 놀라우신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놀라우신 명철로 말미암아 오늘도 또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악한 영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방해나 회방을 아버지여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하사 천군 천사들을 명하여 호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게 하여 주시하사 승리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 가운데 충성함으로 지혜롭게 또한 순결하게 그 일들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혹시 질병과 악한 영으로 매여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치유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또 악한 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곳에서 자유와 완전한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되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하루를 방해하고 회방하며 또 귀한 이들 가운데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개인으로 시작하여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과 섬기는 교회와 섬기는 일터와 아버지의 모든 관련 속에 관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승리하게 하시고 어떠한 또한 갑작스런 여러 모든 아버지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피할 길을 주시고 그곳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악한 영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궁휼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아침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고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궁휼히 여겨주시하사 이 죄악의 고통에서 이 질병의 고통에서 이 악한 영으로부터 이 가난으로부터 이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주관자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선포하노니 너희 악하고 더러운 모든 질병들아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다시 명령한다. 질병은 떠나가고 가난은 떠나가고 모든 형통하지 못한 삶으로 이끈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어둠의 영들과 모든 질병들과 가난들과 저주들과 형통하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성령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하사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죄악에 막힌담이 있다면 주여 그것을 허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아버지여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아버지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사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며 자백하며 그곳에서 돌아설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감동시켜 주시사 그 즉시 하나님께로 더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의 죄악들은 기억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이 아침을 시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보호하심 가운데 이제 모든 죄악은 습관적인 죄악이라 할지라도 다 돌아서고 다 소멸되어지고 다 떠나갔음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질병들과 가난과 저주와 악한 영들은 잘 들어라. 이 아침부터 시작하며 방해하고 해방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사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더럽고 악한 것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묶임받고 무적행으로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또한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주의 보혈로 인쳐주시하사 날마다 승리하며 우리의 입술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신 그 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이 아침 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며 준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특별히 오늘 중요한 일들 가운데 가정과 또 직장과 섬기는 일터와 또 삶의 모든 관계되는 일에 특별한 일들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시사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만남이 되게 하시고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을 회방하며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너희는 묶임 받고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못함을 내가 선포한다. 내가 너희를 다시 꾸짖고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질병과 가난도 사라지고 그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방해하며 회방하는 더러운 영들까지도 다 소멸시켜 주시사 성령의 불로 다 소멸케 하여 주시사 오늘도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늘에 놀라우신 천군 천사의 호위와 수종들미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이제 보호하심으로 하루를 아버지여 승리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지혜로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보호 돌보심 가운데 주의 임재함을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사 승리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죄악 가운데 아직까지 숨어있는 것 성령의 불로 다 소멸케 하심을 감사하며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며 그들을 꾸짖고 무적행으로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영광을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제 시작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시작합니다. 아프지 않게 하시고 슬프지 않게 하시고 고통이 없게 하시며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는 은총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하루도 잘 또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또한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